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국가 전력망 대신 전력 생산자가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도 담겨 있습니다. 울산시는 특화지역에 선정되면 저렴한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소와 해상풍력을 앞세워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합니다. 전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집중형 전력 생산 방식을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분산에너지특별법. 차등 전기료와 함께 지역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전력 생산망을 구축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산에너지특화단지 조성도 포함됐습니다. 특별법 통과에 1등 공신 역할을 한 울산시가 이번엔 에너지특화단지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특화 지역에 선정되면 지역 전력 생산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도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가스 공급 업체가 다른 것처럼 지역마다 전력 공급 업체가 생기는 겁니다. 전력 사용량이 막대한 산업단지를 보유한 울산으로선 국가 재난 상황 시 별도의 전력망을 쓸 수 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전력 생산 면에서나 산업 구조 면에서나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최적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울산의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6월 시행되는 특별법의 세부 시행령이 마련 중인 가운데 시는 별도의 연구 용역을 통해 울산에 유리한 하위 법령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울산의 풍부한 수소와 부유식 해상풍력을 활용한 특화 단지 조성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합니다. 그 두 개를 생산 소스를 해서 그 전기를 새로 조성된 그 특화 지역에다가 공급을 하고 거기에서 좀 보다 저렴한 차별화된 그러한 전기 요금을 저희가 부여할 수 있는. 한편 지역별 전력 생산량에 따라 전기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 전기료에 대한 용역 결과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울산에 대략적인 전기료 할인 폭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역 전력망 구축에 큰 획을 그을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에 울산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저렴한 전기료를 내세운 기업 유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전명주입니다.